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서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 자란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또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데 당연히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성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다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하고 늘 푸념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기능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살려고 하는데 안 사는 게 아니고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한다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살려고 하면 살죠. 그렇죠? 예. 서로 사랑하라. 막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사랑하죠. 거기다 대고 사랑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안 사랑하려고 하면서 사랑하려니까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거지. 예. 근데 안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대립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제동을 걸어. 못됐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지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것은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면 그대로 사느냐,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직접 수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잃은 양이 되어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또 한 드라크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아하, 이게 왜 내게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그들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아, 우리 덕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건 적반하장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예, 한때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팽배했던 적도 있죠.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던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몸소 몸을 보이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가난한 하나님, 혹은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 그래서 뭐 The crawling God, 기어가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예, 죄인은 의인이 아니고 그들이 뭐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왜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가까이 하시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격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구약의 율법에서도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제외시켰고, 또 부정한 자는 진영에서 구별시켰거든요. 그들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마치 피부병이냐 전염병을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죄인을 취급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맞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 지경이거든요. 모든 권한은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죄와 질병으로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린 사람, 죄인들은 중립지대로 오는 거예요. 중립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짓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구원받기 위한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병이 어떻게 걸렸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일단 치료 대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립지대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뭘 되게 잘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압도하는 그 치료자가 오신 거예요. 압도하는 구원자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잘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를 대신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뭘 되게 잘했느냐? 아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잃은 양 한 마리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그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한 여인이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비유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자들 같으면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죠? 뭐 없어도 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꼼꼼한 여인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빗자루로 다 방을 쓸고 장롱 밑으로 어디로 다 뒤지면서 종일 찾는 거예요. 한번 꽂히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여인이 남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남편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은 자고 내일 찾지. 그러면 그래 당신은 그대는 자 나는 찾을 거니까. 한국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녁 내 빗자루로 쓸고 뒤지고 랜턴 갖다 비추고 또 고양이 시켜서 냄새 맡게 하고 찾으라고. 고양이는 냄새 안 맡나요? 드라크마 하나 냄새 맡게 하고 찾아. 네. 그래가지고 찾게 하고 그래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또 불러요. 동네 사람들은 뭐 좋죠. 계속 잔치하니까 양을 찾으니까 잔치하고 동전 한 입을 찾았다고 잔치하니까 여러분 배꼽이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치니까. 예. 한 동전 한 입을 찾아서 배꼽이 훨씬 커지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비상식적이죠. 근데 그거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죠.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가치인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버린 가치죠. 예. 그 가치가 근데 비상식적이냐? 아니죠. 초상식이죠. 그래서 경제 효과를 유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경제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정말 어려운 집인데 못 배운 집이고 가난하고 소작농이고 혹은 무슨 거기서 그 성공한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자란 아이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고시를 패스해버렸어. 그러면 옛날 시골에는 뭐 고시 패스는 그만두고요. 대학만 합격해도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예, 어려운 동네에서 예, 누구 집 아들이 대학을 서울로 대학을 갔더라 그러면 플랜카드가 붙어요, 여러분. 예, 뭐 1등 했다 그러면요. 예, 읍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읍에. 만약에 고시 패스했다. 군 소재지에 플랜카드가 붙는다고요. 군 소재지에. 예. 아무 때 누구 고시 패스. 그건 경제효과예요 여러분. 경제효과. 그 지역과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작은 경제효과.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밥집들이 동원되고 그건 작은 경제효과이고요. 보다 큰 경제효과입니다. 그 마을이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예, 거기에 학교가 움직이고 활기를 띠겠죠. 예, 야 누구 집
저런 환경에서도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고시도 패스하고, 예, 우리 마을이, 이 지역이 원래가 나쁜 지역이 아니야. 예, 원래가 기세가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던 지역이라고. 예, 그 지역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는 거고요. 예, 또 그 지역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우리 지역 후배가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좀 환영해주고 또 앞으로도 잘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효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 이것이 사실 보이는 경제효과보다 훨씬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의 잠깐의 그 전환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지만 그건 엄청난 전환점이었잖아요. 여러분, 1517년은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대를 얘기할 때 이 종교개혁을 그 시발점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역사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그 작은 전환점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100분의 1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쩌라고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예, 졸업을 하고 등반을 하고 모든 것을 하든지, 예, 거기에는 꽃다발이 오고, 예, 또 축하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잔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효과입니다. 예, 항상 거기에는 축복이 따를 거예요. 예,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돌파가 힘으로 따라붙을 거예요. 그렇죠? 예, 회사이든지 세상이든지 진급을 하거나 역할을 맡으면요 따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도 따라붙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과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예, 경제효과 따라붙고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따라붙고 리더십이 따라오고 그래서 영향력과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없다? 예, 비참하고 빈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데도 나는 몸만 피곤하고 그리고 살림만 충난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는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더욱이 있고 더가 있는 것이에요. 더 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 한 마리를 찾으니가 밤새도록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 순간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네. 가치란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두고 가룟유다는 그래서 마귀를 허용한 거죠. 예,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니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의 논리는 뭐예요? 그 향유를 가지고 그 한 병을 300데너리 아니면 노동자 1년 품삯인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눠먹기죠. 예, 사실은 모든 분쟁과 전쟁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자,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는 그런 세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전쟁하진 않아요. 나눠먹자는 것은 명분일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놔두어라 그랬습니다. 놔두어라.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는 자를 받느냐. 가난한 자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가난의 문제는 언제까지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언제까지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놔두어라. 즐거워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결혼식 때는 드레스를 입고 또 양복을 잘 고쳐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이기 때문이죠.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 아꼈다가 살면서 차분차분 쓰지. 예, 그것은 맞는 얘기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예, 결혼은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예, 제가 낭비를 주장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것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우선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나타내실지를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99마리는 그 순간에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71마리가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양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시당하는 것이냐? 그건 마귀의 논리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크푸르트 또 헤센의 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실이 거의 찼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다시 걸려있는 상태이죠. 응급실에 코로나 환자들로 거의 다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하다가 감염이 됐는지는 알 방법도 없고 독일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추적하지 않죠. 어디서 발생했다 그 정도지 왜 거기 있었는지, 왜 모임을 했는지, 왜 거기를 갔는지 그런 거는 탑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신들 또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가 있는 곳은 지금 거의 다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이제 백신이 헤센에서 처음 맞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그 박람회장의 사천석을 마련해서 매일 4천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먼저 플레게하임하고 그 다음에 양로원
사람들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의료진이 먼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맞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어쨌든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한 생명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으면 한 생명이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을 때 마치 다른 사람들은 약간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무시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기여하는 거죠. 기여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지켜보고 모두 다 지원하고 모두 다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나도 고침을 받았는데 요즘은 관심도 못 받고 그러고 있네. 그리고 힘들어하고 밖에 있으면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저한테는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딸랑 구원 한번 시켜준 거 말고는 하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았는거려. 그리고 수고만 많이 했는거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선의 구조대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너무나 바쁘십니다. 예, 음압병동에 침대도 꽉 찼고요. 중환자실도 꽉 찼고 응급실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우리들은 내 차례는 언제 돌아와요? 이거 안전하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나는 관심도 못 받아요 라고 얘기하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는 읽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여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큐티를 하다가 지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심드렁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가 전부가 될 거예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집을 짓고 있는데 옆에서 침대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집을 지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나도 그 가치에 참여를 해야 내게도 몫이 돌아올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구조선의 크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2021년에는 주님이 뭐에 마음이 급하신지를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숟가락을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은혜로 그냥 잘 살았네요. 그걸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 중립지대로 몰아낼 겁니다.
마치 무시당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은 먼저 앞서 달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그 말씀은 주님이 마음에 가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네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리라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 두 발로 서라.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음의 사원이 될 것과 나를 위하여 받아야 될 권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면 맨날 아프리카 뭐 그렇게 못 살 때 아니에요, 요새는요. 예, 다 살궁리가 다 돼 있고요.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놓아야 되느냐? 주님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바꾸실 거라고,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연장이 안 맞으면 연장 바꿔야지 다를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1인 양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에 카터 대통령 얘기했는데 대통령 될 때는 돈 쓰고 캠페인하고 마치 세상 위에서 다 불사를 것처럼 하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고작 그 4년 위에서 그랬던 거야, 일생을.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만 달고 그냥 편히 살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자서전 쓰고 어디 가서 잔치에나 참여하고 그러고 살겠지만 카터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오히려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살았던 거죠. 아하, 저 사람은 정말 인정도 많이 못 받았지만 대통령 깜이었구나. 예,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했던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가까웠도록 집 짓는 일에, 또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그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옷 입었으니까? 누군가는 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내가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와주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같이 참여해 주었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 왜냐하면 주님이 외로우시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이기 때문이죠. 고침을 받은 자가 열인데 왜 한 명만 왔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따른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잔치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잔치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비워두셔야 돼요. 관심을 비워두셔야 돼요. 2021년에 여러분의 아젠다를 비워두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만. 난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교회 사는 일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살아보니까 그걸로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럼 저는요, 벌써 날개가 몇 개 달린 천사는 됐어야 되잖아요. 밤낮 교회 사는데. 밤낮 설교하는데.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건 저희 직업이고요. 제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서 나하고 같이 머무고 나하고 의논하고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아젠다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일정에 가서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신방 가고 그러면 다 끝이지 않을까.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예,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이벤트와 아젠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에 맞춰야 되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상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 상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또 한 해의 매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님 앞에. 예. 한 2년 코로나 피하고 살았더니 그냥 피곤해 죽겠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 했는데? 한 거 없죠, 뭐. 코로나 피하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서 뭐 했느냐고요? 그냥 애들이 컸고요. 저는 그냥 살았어요. 거기 왜 살았는데? 글쎄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바람 부는 대로 가다 보니까 독일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예. 한국말 하고 교회 다니고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한 10년 지났네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아젠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존재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책망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한 발자국만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바로 영광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을 한 켠만 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영광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무명의 복음의 증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한 자락을 여니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열방이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이제 제가 소개를 받고 그래서 재정부에서 이제 구좌를 알아가지고 재정부에서 이체를 했죠. 이체를 하는데 왜 이체하는 분이 이름을 쓰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김인수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이름을 이체를 하니까 그분이 보내신 줄 알고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전하긴 하는데요. 재정부에서 이체하는 분이라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성도들이 물론 자원해서 그걸 교회에서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서 이름만 빌려도 영광을 받는 거라니까요. 예. 물론 우리가 다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그러니까 열방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으면 우리는 다 도매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경제 효과가 일어나고 우리가 열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요? 아니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이상하게 좋고 놀라운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놀라운 일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근히 편들고 계신 거예요. 은근히 편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일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숟가락 놓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할 준비 되셨어요? 기도의 한 켠에 주님의 마음을 실어 놓을 준비가 되셨어요? 네.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죄인이 영광에 참여하는데 무슨 손해입니까? 여러분, 영광이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